이종석 기자 네. 책임지시나요? 아 제가 저는 인투티비 9월 4차 방송 마지막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인천투데이 대들보 징크스에서 헤매다가 다시 또 디딤돌로 올라서고 있는 이종선 기자님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독 보도를 하셨어요. 모처럼. 아, 네, 또 이렇게 네.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단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또 다시. 아, 네. 네. 취미입니다. 취미. 아, 취미로 네. 단독 보도하고 있는 인천투데이의 네. 디딤돌 우리 네. 이종선 기자님. 지금 내일 모레가 10월이잖아요. 오늘 9월 27일이니까. 그죠, 그죠. 그죠? 예. 내일 모레가 10월이고. 근데 아직도 개학을 못한 학교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네. 일단,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네. 네. 서화초등학교가. 서화초등학교. 예. 네. 이제 공사, 리모델링 공사 지연돼가지고 이제 개학을 네. 두 차례나 연기해서. 이제 마지막. 두 번이나 연기했다고요? 예, 예. 개학을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 4일로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학은 8월 말에 하잖아요. 그럼요. 8월 네. 마지막 주에 늦어서. 요새는 이제 이제 주 5일제도 학교가 네.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뭐 대부분은 8월 빠르면 8월 중순에도 방학이 끝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지금 두 번 네. 연기해서 10월 며칠 날 개학한다고요?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이요? 네. 그럼 여긴 겨울 방학이 없나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거의 봄방학. 그런 거죠. 예. 2월 중순까지 학교를 다니고. 아.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그럼 여기 6학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학년들은 이제 2월 중순까지 다니고 졸업을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종업식도 이제 바로 연달아 진행합니다. 와,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뭐예요? 일단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된 건데요. 네. 일단 교육부 지침으로 이제 국내 모든 학교들이 이제 뭐 내진 보강 공사라든가 이런 걸 네. 진행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교육청에서 이제 업체를 선정할 때 좀 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네, 납품 단가를 낮게 제시한 업체들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대충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와 그런 의혹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입찰을 교육청이 했나요? 학교가 했나요? 일단 5천만 원 이상의 공사 금액은 네. 이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학교 네. 자체 그래서 이제 그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네, 공사입니다. 그럼 그 교육청에서 한 거네요. 네네네네. 입찰은. 그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공사 단가를 낮게 쓰는 게 입찰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업체들이 그렇게 했을 거고 네네. 우리 이종선 기자의 지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공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래서 애꿎은 지금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학이 길어지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난리 아니겠는데요? 그렇죠. 학부모들은 네. 일단 맞벌이 학부모들은 네. 이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걱정인 것도 있고요. 일단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학생들이? 미추홀구 A초등학교 네. 수 말씀하세요? 네, 서화초등학교. 네. 야야. 아 전체 그 네. 학생 수 몇 명이에요? 서화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현재 715명. 네. 715명. 예예예. 예, 예. 와. 그 이 친구 다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네. 근데 더 문제였던 것은 사실 뭐 계약일이 연기된 문제는요. 사실 학교는 원래 계약을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학교 환경을 네. 지켜본 학부모들은 여기서 어떻게 수업을 들으란 말이냐 먼저 툭툭 날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더 미뤄지게 된 거죠. 그럼 10월 4일 날은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그러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태가 이렇게 되자 예. 지금 막 시의원들도 찾아가고 이렇게 교육청 직원들도 찾아가면서 일단 예. 학부모들이 또 모니터링 단독 구성했고요. 매일매일 공사 진행 과정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거는 네. 이 715명이 다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엄동설안에도 예. 네. 학교를 다녀야 하는 남들은 다 이제 6학년 마치고 중학교 뭐 입학한다고 준비하고 이럴 동안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수업 듣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난감합니다. 근데 이게 서화초등학교만 아니라면서요? 부평구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 뭐 서화초등학교가 제일 큰 네. 극단적인 상황이었고요. 네. 부평에도 이제 초등학교 두 곳이 어딥니까? 네, 부평 남초등학교랑 남초등학교. 네, 인천 부원초등학교라고. 부원초등학교는 저희 집 근처에 네. 있는 학교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아직 공사 중일 겁니다.
여기도 공사 중인가요? 예, 예. 여기도 리모델링 두 군데 네네네. 다? 네네. 다 내진 보강 그 같은 공간인데요. 공사인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 학교는 그나마 서화초등학교보다는 일주일 빨리 다음 주에는 계약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략 예. 한 달 넘게 방학을 한 거네요. 그렇죠. 한 달이 아니라 이제 방학은 거의 7월 초중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방학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도 거의 겨울 방학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9월 30일이나 10월 4일이나 네. 엄밀히 따지면 뭐 4일밖에 더 차이나요? 네. 아,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뭐라고 합니까? 교육청은 일단 뭐 입찰 과정 자체는 뭐 문제 없었다라는 문제 말만 없었다. 되풀이 했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학부모들은 그래도 이제 뿔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교육청이 뭐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도 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역할을 그러면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종석 기자 네. 책임지나요? 아, 제가 저는 아니 네. 이게 지금 그 집안에서도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상당하죠. 이 정도가 됐으면 그렇습니다.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 네. 그러면 이 공사를 시작했던 그 뭐라고 그러죠? 시공사들도 네. 다음에 어떤 공사를 참여할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야 입찰 네.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네. 평가를 할 때 네. 감점을 좀 페널티를 그렇습니다. 좀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야 될 것으로 그리고 이 입찰을 실시했던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도 조사와 더불어서 어떤 문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렇습니까? 네, 그 저희 뭐 인천시 뭐 이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의 시설들도 좀 많이 망가지고 뭐 이런 점들도 있어서 아예 그냥 공사를 뭐 날림으로 진행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 학교 보상과 더불어서 이제 학부모들에 대한 뭐 학생들에 대한 보상 모든 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개교가 네. 되더라도 그러니까 개교하더라도 예. 개교하더라도 그 자녀 문제가 많은 거네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종성 기자가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 네. 저는 이게 그 개교를 하더라도 이 사태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한 네. 어떤 그 조사와 어떤 문책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과정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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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